인간의식의 꽃피어남. 1억 4,4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,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,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. 지구라는 행성 최초의 꽃이다.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이 행성에는 초목이 무성했지만 이 최초의 개화는 식물이라는 생명체의 획기적인 진화와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. 하지만 최초의 꽃은 아마 오래 피어있지 못했을 것이다. 그 후에도 여전히 꽃은 매우 드문 특수한 현상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. 꽃들이 곳곳에 피어나기 위한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어느 날 식물의 진화는 결정적인 선을 넘었고 갑자기 지구의 모든 장소에 색채와 향기가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. 만약 지각 능력을 가진 의식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을 목격했을 것이다.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그 섬세하고 향기로운 존재는 다른 종의 의식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. 인간은 점점 더 꽃에 이끌리고 매혹되었다. 인류의 의식이 진화함에 따라 꽃은 실용적인 목적과 관계없이, 즉 어떤 식으로든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대상이 되었다. 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술가, 시인, 그리고 신비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. 예수는 꽃에 대해 명상하고 꽃으로부터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다. 부다는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침묵의 법문을 했다고 전해진다. 잠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, 마가스비라 불리는 승려가 홀로 미소를 지었다. 그만이 부다가 준 침묵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.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미소, 즉 그 깨달음은 그 후 28명의 스승들에 의해 차례로 전수되었고 먼 훗날 선의 기원이 되었다. 그것이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, 자신의 내밀한 존재의 핵심인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.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알아봄은 인간의식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. 그 알아봄과 연결된 느낌이 기쁨과 사랑이다.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고고하고 성스러운 것, 궁극적으로는 형상을 초월한 것에 표현이 되었다. 식물에서 솟아나왔지만 그 식물보다 더 더듬고 더 여리며 더 섬세한 꽃은 다른 영역에서 온 메신저, 물질적인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이 되었다. 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섬세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향기도 전해주었다. 좀 더 넓은 의미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꽃을 식물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어느 영역에 어떤 생명 형태이든 광물계든 식물계든 동물계든 또는 인간계든 깨달음이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. 하지만 깨달음은 단순한 진화의 연장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현상이다. 그것은 발달의 단절,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의 도약이며 더 중요하게는 물질성의 감소를 의미한다. 둘은 모든 형상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. 돌보다 더 무겁고 더 뚫기 힘든 것이 있겠는가. 그러나 돌 중에는 분자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 빛을 투과시키는 수정이 되는 것이 있다. 또 탄소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과 압력 아래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 있으며
그 밖의 보석으로 변화하는 무거운 광물들도 있다. 모든 생명체 중에서 땅에 가장 달라붙어 살아가는 파충류 대부분은 수백만 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바닥을 기어다녔다. 그러나 어떤 파충류는 깃털과 날개를 키워서 조류로 변신했으며 그럼으로써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중력의 힘을 거역했다. 그들은 더 잘 기거나 더 잘 걷게 된 것이 아니라 기거나 걷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다. 아득한 옛날부터 꽃들, 수정들, 보석들, 새들은 인간의 정신에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. 물론 그것들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근원에 있는 한 생명과 한 의식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. 이것들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왜 인간이 그것들에 그토록 매혹되는가는 그것들이 가진 천상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. 일단 인간의 지각 속에 어느 정도의 현존, 이 순간의 존재함, 고요,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으면 모든 존재, 즉 모든 생명 형태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, 의식 또는 영을 감지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하나임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된다.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물의 외부적 형상만을 보고 그 내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.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, 심리적 형상과 동일화되듯이 그러나 꽃, 수정, 보석, 그리고 새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이 전혀 혹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단순한 물질적 형상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따금 감지할 수 있다. 그것이 끌리는 이유임을 모르는 채 그것들의 친밀감을 느낀다. 그것들이 가진 비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것들은 내재하는 영이 다른 생명 형태들보다는 형상에 의해 덜 가려져 있다. 형상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덜 가리는 예외들이 있다. 갓난아기, 강아지, 새끼 고양이, 새끼 양 등 새로 태어난 생명 형태들이다.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며 아직 물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.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순진함, 사랑스러움, 아름다움이 아직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다. 그들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사한다. 따라서 한 송이의 꽃, 한 개의 수정, 또는 한 마리 새를 그것의 머리로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것들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. 비록 작은 틈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로의 내적 열림이 있다. 이것이 깨달음에 이른 그 세 가지 생명 형태들이 고대로부터 인류 의식의 진화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유이다. 예를 들면 왜 연꽃 속 보석이 불교의 중심 상징이 되었는가? 왜 기독교에서 흰 비둘기가 성령을 나타내게 되었는가?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종에게 일어나도록 운명 지어진 행성 전체의 의식의 더 심오한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 왔다.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영적 깨어남이 바로 그 전환이다.